결국 그 마지막 한 점, 그한 점에서 또 이상대 선수가 네, 세트를 3대0으로 끝낼 수 있는 경기를 예. 일단은 4세트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세트를 더 하는 상황, 4세트입니다. 네, 바로 이게 세트가 진행되면 될수록 예. 이제 짧게 빠져나갈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자, 일단 고개를 좀 끄덕여 봤던 이상대 선수. 1세트 같으면 이 두께라도 지금 득점이 됩니다. 예. 당구 경기의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그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하는 그 각도를 대응해야 예. 되는 네, 그런 또 아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때가 많죠. 얇은 두께 놀이죠. 이거 맞으면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수 있겠는데요. 앞돌리기 짧게 성공. 자, 1대0. 먼저 네. 득점하는 원호수 선수입니다. 일단은 한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좀 편안한 그런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장으로 쓰리쿠션 놀이죠. 예. 아, 지나가네요. 흘러나갑니다. 조금 더 두껍게 치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빨간 공이 또 내기를 예. 가로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짧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예. 네, 좀 부담되는 기술이죠. 그대로 면을 공략할 수 있죠. 앞돌리기로 그냥. 아. 키스 납니다. 여기서 원뱅크 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고 오기 전에 내가 지나갈 거라고 계산한 것 같은데요. 예. 원뱅크는 쿠션과 공과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공을 리버스로 노리는 것 같은데요. 자, 밀리는 내려가나요? 성질이 오. 전혀 지금 공에 표현이 안 예. 됐습니다. 3세트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세트를 가져갔던 오너수 선수.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세트를 너무 어렵게 가져왔죠. 사실 이제 그 힘이 바탕이 돼서 4세트도 좀 치고 나가나 싶었는데 뭐 이제 쉽지 않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대 선수의 좀 기운을 많이 예.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 원호수 선수가 자신의 어떤 에너지도 많이 좀 고갈되어 있는 예. 느낌이네요. 이상대 선수가 3이닝 동안에 아직 득점이 없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 이제 득점했죠. 네. 걸어치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조금 길게 나가게끔 약간의 아래쪽이 필요합니다, 당첨이. 아래쪽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높았기 때문에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예. 공은 구질은 스핀볼이기 때문에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 최대한 각이 벌어지는 아. 현상이 나왔습니다.
돌아나오면서 성공. 아, 지금 공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는데, 네, 정말 아쉬운 실수가 나와버리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목적국끼리 이런 게스. 현상이 왜 나오냐면 처음에 두께를 딱 설계할 때 분명히 충돌을 피하는 두께를 설정을 해요. 근데 예. 딱 자세를 잡는 순간 또 내공이 편하게 가는 그쪽 아, 두께로 나도 모르게 몸이 예. 이렇게 겨냥을 하거든요. 그 두께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예. 해야 될 그런 배치였습니다. 길게 5로 늘어뜨리죠. 드론 터치 이후에 나 들어가면 흐름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배치로 연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는지 이상대 선수가 많이 꿰뚫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는 빨간 공 오른쪽을 얇게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대로 또 흐름은 연장되죠. 네. 도점제. 제일 안 좋게 맞은 두께가 바로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가 맞아버리면 옆 돌리기도 없고, 네.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데, 그대로 빨간 공을 일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트로크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길게 비껴치는 코스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잘 태운 것 같은데. 자, 득점에 성공하면서 네. 스코어는 4대2. 어려운 장면에서 또 그대로 3점으로 연결시키죠. 네. 한번 끌었다가 놓는 장면인데 참 쉽지 않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다음 공도 근데 또 난구예요. 횡단도 가능해 보이고 빨간 공 쪽으로는 뭐 딱히 쓰리뱅크 말고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쓰리뱅크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장단 장을 맞고 빨간 공 왼쪽 면이 맞아야죠. 아, 지금은 뭐 설계는 했지만 거기에 당점하고 그 매치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아, 여기서 회전이 좀 많아서 야, 노렸던 자리보단 조금 더 높이 솟구쳐 예. 올라왔죠. 너무 두껍게 맞았는데요. 회전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가는데요, 들어갔어요. 저는 회전이 살아서 길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봤는데, 예. 네, 지금 어느 선수가 노린 그대로 득점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뒤돌리기. 아, 이번엔 남기네요. 이 뒤돌리기 너무 아까운데요. 한 점만 기록하고 물러나는데 거의 지금 비슷했단 말이죠. 바로 전하고. 오히려 난이도는 더 낮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 이번에도 역시 두껍게 맞으면서 밀리는 성질이 내공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전이 얼만큼, 아, 뭔가 임팩트가 완벽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회전도 그렇게, 예, 살리질 못했어요. 약간 좀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경기 초반의 페이스가 아닙니다. 당점 높이가 지금은 조금 낮게 들어갔죠. 예. 3세트 우울증 같아요. 4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네, 리버스 짧아 보이는데 짧아집니다. 네. 약간 네, 경기가 난전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네요. 얇게 쳐서 단장장을 노리는데요. 아, 그냥 오른쪽으로 끌어치기도 시도해 볼만 했는데 지금은 뭐 공 놓치고 쉬운 공 주고 좋지 않은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빨간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그냥 꺾어서 직접 노려볼 만한 배치입니다. 네. 네. 아주 힘있는 스트로크. 단, 장, 단. 일단은 포쿠션 라인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짧아지죠. 네. 이상대 선수가 지금 뭐 비껴치기 공을 하나 받았는데 왼쪽으로 옆돌리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어떤 선택? 빨간 공이 떨어져 있는 거로 봐서는 뭐 옆돌리기도 해볼 예.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당점 조절이 맞아 떨어져야죠. 네, 흰 공이 그래도 쿠션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죠. 자,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군요. 면을 잘 맞추면서 옆돌리기 빨간 공 왼쪽으로. 네. 아,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옆돌리기 시도를 못 하는데요. 아, 좋은 해법이 나왔습니다. 야, 이상대 선수. 얇은 면을 노리는 부담되는 두께보단 두툼하게 예. 옆돌리기 길게를 응용한 거죠. 회전을 뺍니다, 이럴 땐. 빼야지 이제 단장을 맞고 다시 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효과적인 공략법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이상대 선수네요. 자, 본인이 계산한 대로 성공. 길은 이제 오른쪽인데요. 빨간 공이 좀 두툼하게 맞을 필요가 있죠.
자, 다시 한 점을 추가하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7대 4 석점 차. 네, 신경 쓰이는 배치입니다. 편안한 두께로 지금 충돌이 나거나 각이 안 나와요. 아, 멋진 득점 보여주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뒤돌리기는 없다라는 거죠. 예. 박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혹시 장장으로. 네, 멋진 더블 쿠션을 보여주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야, 이거 뱅크샷까지 성공. 6점 하이런과 함께 10점에 먼저 도달한 이상대 선수입니다. 빨간공 오른쪽으로 밖에는 뭐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예. 회전을 좀 많이 살려서 3쿠션의 범위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네, 그런 배치네요. 아, 잘 쳤습니다. 7점. 4세트 흐름 탄 이상대 선수. 네. 세트 초반에도 이상대 선수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4대4에서 먼저 하이런을 터뜨리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은 두껍게 맞으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세븐 쿠션으로 공략하죠. 아, 거기에 V차가 네, 딱 걸려 있었네요. 야, 여기서 이렇게 네. 지나갑니다. 이상대 선수 그렇지만 두껍게 치지 않고 얇게 쳐서 1차 충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제거했다라는 예. 거. 그건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 중에 하나죠. 노란 공을 먼저 노리는 원호수 선수인데요. 들어가나요? 오, 이야, 성공! 하이런을 맞고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하나 뱅크샷 건져냅니다. 야, 이건 본인 스스로에게도 기운을 줄 수 있는 예, 멋진 성공이었습니다. 네, 일단 뱅크샷 이후에 옆돌리기 연결 좋았고요. 지금 또 경기의 향방은 또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참 여기선 뭐 키스를 빼내더라도 또 다음 상황이 장담할 수 없는 예. 네,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습니다. 11대 7에서 이런 스핀볼 종류는 내가 늘 연습하는 클럽에선 잘 돼요. 근데 시합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걸 조금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점으로 득점되면 한 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배치예요. 가볍게 처리를 하게 되면 빨간 공은 일단 좋은 위치로 갑니다. 공으로
확실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 예. 예, 그런 배치죠. 12점 2상대. 흰공 오른쪽으로 얇게 가고 싶은데 흰공이 좀 많이 굴러서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되면 목적 길이의 충돌과 내공과의 충돌이 다 겹쳐 있는 상황이죠. 흰공 처리가 아주 중요한 배치입니다. 차라리 두툼하게 쳐서 아주 깨끗하게 괜찮은데요. 제거를 합니다. 네. 아, 이런 두께도 정교하게 두께가 맞았을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조금만 얇게 맞으면 장단을 맞고 빨간 공 쪽으로 흰 공이 이동한단 말이죠.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32강, 아 64강 진출이 바로 예.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공이 진행 각도가 좀 짧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회전을 가는데 세븐 쿠션보다는 식스 쿠션으로 설계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점을 앞서 갖고 있는 이상대 선수 이 4세트를 잡게 되면 64강으로 갑니다. 네, 확실히 이상대 선수가 네, 현명합니다. 예. 세븐으로 봤다간 또 V자로 빠져나가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븐으로 봤을 땐 빨간 공의 움직임도 좀 커지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네, 잘 쳤어요. 확실히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부분에선 좀 더 노련미가 맞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죠. 매치 포인트 2상대. 아하. 이렇게까지 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참, 선수들이 바로 15점이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예. 다 한 점을 남기고 어렵게 어렵게 세트를 가져가는 그 상황들이 4세트 예. 연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한 점이 나오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그 이상천 선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시길 그 하나 남은 것보다 두 개 남은 게 더 낫다. 아.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두 개 남았을 때 그 예. 마지막 한 점을 남기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한 점 남은 게 더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두세 점, 뭐 서너 점 나오면 또 쫓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 득점. 아, 공이 난 건데요. 3뱅크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되돌리기로 장단장으로 아, 긴 쪽으로 포쿠션 이후에 빨간 공 왼쪽을 맞추는 오. 네. 바로 지금은 감이 왔던 건데 약간 오차가 나네요. 좀 더 길게 쳐도 될 뻔했죠. 원우 선수가 노렸던 코스도 충분히 빨간 공 왼쪽 측면만 맞으면 뭐 득점 되는 예. 공이었으니까요. 부담되는 앞돌리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뒤돌리기를 바로 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나 앞돌리기보단 뒤돌리기로 네. 깔끔하게 끝을 냅니다. 자, 이 상대 선수가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3-1로 원호수 선수를 꺾고 64강에 진출합니다. 뭐 좋은 샷들도 많이 보여줬지만 이 상대 선수가 아쉬운 점 하나는 역시 마지막 한 점을 좀 네. 네, 계속 남겼다라는 네. 거 그건 좀 아쉬운 네, 경기입니다. 원호수 선수는 챔피언십에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정말 막강한 상대 이상대 선수와 경기를 치렀는데 그래도 한 세트 따내면서 본인의 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4세트에서도 초반에 좀 점수가 좀 나왔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예. 6이닝까지 4-4까지는 좀 팽팽했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7이닝에 이상대 선수가 7.1런 8이닝에도 네. 3점 나오면서 뭐 좀 전세가 기울었죠. 그렇습니다. 1세트도 15-13 뭐 아쉽게 패하긴 했는데 앞으로 원호수 선수가 1부에서 이렇게 경기를 계속 볼 수 있다면 네. 더 좋은 경기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막전을 우승했기 때문에 예. 다음 시즌에 1부2에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 자,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임윤수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